호차 호. 이것은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 달밤 무슨 체조야. 아니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거든. 뭔데? 바디 프로필 촬영. 됐어, 왜 그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아니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초치지 말고 가, 가. 아. 오! 오, 대박! 어? 산소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나 자이용이잖아. 오, 이건 인정. 삼촌. 어? 근데 머리는 왜 이래? 머리? 머리가 왜? 오! 이게 뭐야? 내 머리카락! 오! 오! 체중 감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한 달에 10kg 이상 빼는 거 사실 별로 권고하지 않고요.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인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 손상이 와서 간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담석이 갑자기 생겨서 뭐 담낭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뭐 전해질 불균형 같은 게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급격한 체중 감량은 의학적으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아휴, 어떻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냐.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더 찐 것 같아. 아, 몰라.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는데 좀 유지라도 잘 해보지. 야, 내가 진짜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생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3개월을 고생했는데 보름 만에 다시 돌아오냐. 아무리 내 몸이지만 정말 야속하다 야속해. 아이고. 요요가 왜 오느냐를 사실 들여다보면 요요가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딱 빠지면 몸에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는 메커니즘들이 막 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몸에 있고요. 식욕을 늘리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가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지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들의 분비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식욕을 늘려주는 호르몬의 분비는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 면에서 보면 막 기초대사량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중이 빠지면 이 기초대사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훨씬 줄어들고, 또 희한하게도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 빠지고 나면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내가 의도적으로 쓰는 에너지도 줄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평소에 쓰고 있는 기초대사량도 줄고, 먹는 거 관련된 호르몬들은 식욕을 늘리는 쪽으로 막 바뀌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체중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쪽으로 몸 자체가 세팅이 바뀌어요. 그거를 최대한 의지로 정말 막 미친 듯이 이겨내야 그거를 계속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몸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체중이 어느 정도는 다시 늡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방법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조금 덜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늘어서 기초대사량이 약간 느는 것도 있지만 그 근력 운동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확 일시적으로 올려줍니다. 한번 근력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 한 2, 3일은 기초대사량이 약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걸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지게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요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촌, 운동 다시 시작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오기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뺀 살인데. 맞지, 잘 생각했어. 뭐야, 줌바 댄스야? 다이어트에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예, 근력 운동을 체력이 어딨어. 일단 이 살부터 좀 빼고 같이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칼로리를 태우는 거, 그러니까 열량 소모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열량 소모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유산소는 한번 시작하면 내가 40분 동안 러닝머신 한다 그러면 40분 내내 대부분 뛰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예를 들어 30분 한다 그래도 30분 내내 이거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원래 세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한 12번 세트 하고 나면 중간에 쉬는데,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잠깐 뭐 숨 좀 고르고 한 뭐 30초 1분 쉬고 바로 다시 했는데, 대부분 이 쉬는 텀에 스마트폰을 꺼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다 보면 한 2, 3분 심지어 5분씩 가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30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운동을 한 시간을 보면 뭐 그 중에 3분의 1조차도 안 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간당 소모 칼로리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유산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하는 이제 칼로리를 태우는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산소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칼로리 소모만 잘 할 수 있으면 체중 감량에는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중을 줄이는 거는 대부분 성공하지만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줄일 때 시도했던 방법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게 1차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는 내가 식사를 지금 이렇게 좀 바꿔보고 있는데 이 식사를 내가 앞으로 평생 10년, 20년 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운동을 내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늘 해보고, 물론 이제 지금만큼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수준의 한 80% 정도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식사 조절과 운동을 꾸준하게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